안녕하세요. 웹드스틸러 MC 박서영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튜브에서 아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치즈필름 1분 후의 세계에서 하나비 역으로 열연한 김다솜 배우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4살 배우 김다솜입니다. 이번엔 절대 따 안 당할 거야. 무서워. 어떻게 말 걸지? 아, 요즘 현재 되게 굉장히 인기 상승 중인 웹드라마 1분 후의 세계에서 굉장히 열연 중이신데 알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정말 간혹 가다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웹드라마 1분 후의 세계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분 후의 세계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비라는 친구가 1분 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세계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웹드라마입니다. 오~ 1분 후의 세계에서 촬영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재밌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연기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티어스틱이라고 눈 밑에 바르면은 약간 눈물이 차오르는 약간 그런 효과를 주는 게 있는데 혹시나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우는 씬이 있었는데 울지 못할까봐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있었는데 할머니 연기하셨던 배우님이 너무 잘 이렇게 몰입감 있게 해주셔가지고 혹시 치즈필름 촬영을 하신 첫 연도가 2019년도인 걸로 알아요. 그럼 벌써 한 3년 정도 된 건데 그동안 활동도 많이 하셨고 치즈필름 외에도 다른 연기 활동을 하시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학생분들이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지하철에서 이제 학원을 갔다가 화장도 못하고 머리도 막 떡져있고 막 그런데 거기서 혹시 치즈필름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도망갔죠. 충분히 예뻤을 거라고 생각해. 그분의 눈에는 이미 다솜 씨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머 이렇게 예쁠 수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 배우 활동 말고도 카페 사장님으로도 지금 지내고 계신 걸로 아는데 네. 혹시 병행을 하면서 좀 힘드신 거나 그런 건 없었을까요? 원래 처음에는 연기를 좀 잠깐 쉬고 그리고 이제 카페에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카페에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쉬면 욕심이 좀 더 생기고 뭔지 알죠? 맞아. 욕심이 나더라고. 연기를 진짜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운영 말고 케이크 주문 제작만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프로필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연기 촬영을 하러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원래 제가 베이킹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원래 그쪽이 취미. 네네네. 그래서 사실 개인 유튜브 채널에도 베이킹하고 이런 걸 좀 맞아. 올렸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거는 시작으로. 자 다시 이제 지금 현재 활동 중이신 작품으로 돌아와서 댓글을 몇 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 중에서 한두 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이런 작품이 나오네 덜덜덜. 원래 치즈필름 갬성으로 돌아와서 반갑네. 감사합니다. 몇 년 만에 웹드 감성 이런 초창기 느낌 너무 좋다. 그동안 예능 유형 이런 느낌도 좋았는데 이게 너무 그리웠다. 맞아요. 저도 뭔가 웹드라마 진짜 치즈필름의 강점을 살려서 저도 보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뭐 다른 작품들도 다 재밌었지만 되게 풋풋한 그 좀 몰입감 있는 그런 스토리가 나온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다솜님
미모가 공중제비 두 바퀴 반 정도 돌고 봐도 미쳤어요. 이거 다음화도 기대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다음화도 기대해주세요.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로. 공중제비 두 바퀴 반 정도를 도셨대요. 그분께 보답이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돌아야 하나요? 아, 선배우님 연기 너무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제 지인인 것 같은데. 아, 정말요? 지호야, 고맙다. 극 중에 캐릭터였던 하나비를 연기하면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해요. 처음으로 진짜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은 친구를 연기를 해봐서 일단은 너무 큰 경험이었고, 그리고 진짜 주위에 부모님, 친구들한테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좋고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배우 김다솜으로서, 아니면은 정말 그냥 나 자체 김다솜으로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진짜 작품 하고 싶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더 나은 모습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 하고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우 김다솜님과 한번 인터뷰를 해봤고요. 이제는 배우 김다솜 씨가 실제로 운영 중이신 카페로 이동을 한번 해서 같이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가보실까요? 가시죠! 가시죠! 네! 지금은 배우 다솜 씨의 카페에 왔고요. 이제부터 서로의 반려동물을 케이크에 그려주면서 누가 더 잘 그리는지 대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그 뭐지? 유튜브 보니까 내가 좋아했던 남자 특징? 그게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완전 드라마틱한 이야기던데요? 그죠. 완전 보면서 설렜잖아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이요? 저는 웃는 게 예쁘고,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입술 예쁘고, 입술 약간 큰 사람. 아, 두툼하다? 두툼하다 말고 이렇게 큰 사람. 조커 입술? 조커 입술? 아, 소개팅 처음에 봤는데 막 오버립하고 온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첫눈에 반하시나요? 그게 바로 런. 아, 그 일본어를 적어달라고 하셨는데 한글이랑 다르잖아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거랑 그 손님분이 디자인을 해서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처음 이제 짜는 게 아니라 그려본 건데 생각보다 좀 잘 나왔고 손님분도 만족스러워 하셔가지고 그게 기억에 남아요. 이름이 왜 종이에요? 이름이 종이인 이유는 처음 듣고 왔을 때 이만했어요. 색종이 만해서 그만큼 조그맣구나. 근데 하얘서 종이였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거대해져서 진짜 이만하거든요? 지금은 도화지쯤. 도화지! 종이에서 도화지로 거듭남. 종이의 특징 같은 게 있다면? 특징? 종이 윙크할 줄 알아요. 어? 윙크하면 윙크해요? 윙크하면 이렇게 해요. 어머! 거짓말 같죠? 아, 말도 안 돼. 진짜로? 진짜 거짓말. 영상 보내드릴게요. 종이야, 윙크. 윙크. 윙크 해봐. 옳지. 똑똑하죠? 어머, 너무 똑똑하다. 이렇게 대결을 끝마쳤는데, 아, 역시 카페 사장님의 실력은 제가 따라갈 수 없나 봅니다. 오늘 다솜 씨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다솜 씨의 여러 모습 많이 응원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MC 서영이랑 배우 김다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